언론사가 등록된 언론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짐작만 해보세요. 아마 당연히 못 맞힐 텐데요. 몇 개쯤 될까요? 백 몇십 개 정도. 또 좀 더 써보세요. 200개. 아 이게 끝이 없겠네요. 얼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7,000개가 넘어졌고요. 지금도 1년에 뭐 한 1,000개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절에는 우리가 아는 언론사, 신문사 몇 개, 그다음 방송국 뭐 세 개, 뭐 이 정도밖에 없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 인터넷 언론,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에서 7,000개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하는 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 신문이 종이 신문이 지금 이제 여전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신문이 그 열독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독률, 열독률 신문을 보는 그 열기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미국의 한 예를 보면 뉴올리언즈라는 도시에 종합 일간지가 없어졌다라는 기사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광고가 붙어야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문의 영향력이 낮아지니까 광고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매일 나오던 신문이 광고 미국 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쿠폰북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뒤에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광고가 붙는 경우에만 발행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직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도 굉장히 빠른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이 연령별로 이제 이 매체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KBS를 제일 익숙한 거죠. 요즘은 종편이 하루 종일 낮에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어르신들이 종편을 많이 보시는 이제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그 자기가 익숙한 매체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